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자, 라즈베리파이 피코라는 보드가 출시가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계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계조는 닌텐도 64를 HDMI 출력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계조가 되겠습니다. 워낙 이제 쓰레기 같은 화질로 유명한 닌텐도 64이기 때문에 이번 계조로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계조를 위해서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 피코 보드와 그리고 피코에서 HDMI 출력을 할 수 있는 DVI 소켓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계조를 위해서 닌텐도 64를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가 된 닌텐도 64가 되겠고요. 분해를 해보시면 리비전에 따라서 몇몇 구조가 좀 다르긴 하게 되겠는데요. 일단 비디오 엔코딩 되는 부분이 자, 이 부분에 있는 칩이 되겠습니다. 그 사운드 부분이 아래쪽으로 출력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리비전 4가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핀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납땜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피코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쉴드를 씌웠을 때에는 내부에 들어가긴 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로 빼줘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 출력 부분이 있죠. 오른쪽 상단 출력 부분을 케이블에 빼주시면 쉴드를 덮은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배선이 완료가 되었고요. 본체에서 라즈베리파이 피코 그리고 자, HDMI 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LCD로 연결이 되었고요. 화면이랑 이제 소리가 잘 나온지 간단하게 확인한 뒤에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출력이 되었고 소리도 들리고 있죠. 일단 개조는 문제없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라즈베리파이 피코가 내부에서 잘 위치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고정을 시켜볼까 합니다. 자, 계조가 완료가 된 닌텐도 64가 되겠고요.
후면에 이제 영상 출력 부분을 볼까요? 보게 되면 HDMI 단자로 이렇게 교체가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AV 단자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가이드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HDMI 출력이 되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me, Mario. 자 이제 게임에 들어와서 화면을 보게 되면 확실히 컴포지트보다는 뛰어난 화질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닌텐도 64라는 기계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그런 변화는 없게 되겠고요. RGB 계조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깔끔한 색감, 그리고 끊김이라든지 아니면 지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게 되겠고요. 화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모니터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운드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모니터에서는 사운드 끊김 현상이 없었지만 일부 모니터에서는 미묘하게 사운드가 끊기는 부분이 있기도 하였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활용하실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개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 피코를 활용해서 닌텐도 64를 HDMI로 개조를 해봤습니다. 닌텐도 64를 즐기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는 레트로 모니터가 없는데 출력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개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 가능한 그런 개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라즈베리 파이 피코를 활용한 다양한 개조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시청 감사합니다.